지난 8일과 9일 이틀간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했죠. 특히 도로 침수로 오가던 차량들이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손해보험협회에서 피해액을 집계한 결과 1,200억 원이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오늘은 금융부 김미영 기자와 함께 현재 상황은 어떤지 또 피해와 관련해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 건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김 기자, 이번 주 폭우로 곳곳에서 침수 차량 피해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이야기해 주시죠. 네, 손해보험협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낮 12시까지 집계한 차량 피해 현황 자료를 보면요. 이번 폭우로 인해 국내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전국 자동차 피해는 9,189건이며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237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전국적인 장마전선에 태풍 3개를 동반하며 역대 최대 손해액을 냈던 2020년 1,157억 원과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가 있었던 2011년 손해액 993억 원을 불과 나흘 만에 넘긴 수준입니다. 이렇게 손해 발생 증가세가 가팔랐던 것은 이번 수도권 폭우가 고급 외제차들이 많은 강남 일대에 집중됐기 때문인데요. 어제까지 각 손해보험사에 침수 피해가 접수된 외제차는 2,500여 대로 손해액은 5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04대가 피해난 국산차보다 건수는 적지만 손해액은 더 큰 탓에 빠르게 손실액이 불어났습니다. 네, 걱정되는 게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될까 이런 걱정도 있는데요. 침수 피해가 더 늘어나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아직 피해 규모가 최종 집계치가 아닌데다 장마전선 영향으로 내일까지 추가 비 소식이 예고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자동차 침수 피해 규모 역시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청주 등 충청권 6개 시군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태고 기상청은 내일까지 충북 지역에 최대 250mm가 넘는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고한 상태라 보험업계는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침수 차량 보험 접수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한다면 침수 차량 접수 건은 계속 증가할 전망입니다. 네, 피해를 본 차주들은 보험 처리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일 텐데요.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다면 이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 보험이라 불리는 자기 차량 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에만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이 돼 있다면 주차 중이었든지 운전 중이었든지 어떤 것에 상관없이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차장에서 차가 침수됐거나 물이 많이 불어난 지역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됐을 때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차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는 보험사나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 자차 보험에 가입을 했더라도 혹시 보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기 차량 손해 담보 특약이 들었더라도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운전자 부주의가 인정될 경우엔 보상받기가 어려운데요. 창문이나 차의 문, 선루프를 열어놔서 침수 피해를 입었거나 차량 운행이 금지된 곳에 무리하게 들어갔다 침수가 됐을 땐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장마나 태풍이 예보된 이후에 주차 통제 침수 지역에 주차해 침수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건이나 트렁크, 적재함에 실어둔 물건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네, 피해를 본 차주분들은 과연 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상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우선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 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이후 보험사는 손해 사정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하는데요. 이때 보상 비용의 기준은 차량 가액으로 차량 가액 이하로 보험금이 지불됩니다.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험사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았어도 걱정되는 부분이 또 한 가지 있는데요. 보험료 할증 여부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사고로 보상을 받으면 다음부터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데요. 이번 침수 피해는 자연재해에 따른 것으로 운전자 무과실이 인정되면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단 본인 과실이 있는 경우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언론이나 재난문자 등을 통해 침수 위험이 알려진 상태에서 차량을 한강 둔치 같은 위험한 곳에 주차하거나 물이 불어난 곳인 줄 알면서 지나간 경우 등엔 과실 비율에 따라 할증이 적용됩니다. 네, 안타깝게도 자차 보험에 가입을 안 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보상받을 길이 아예 없나요? 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차 보험 가입률은 72.7%입니다. 즉 10명 중 7명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셈인데요. 자차 보험에 가입을 안 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소대로 아파트나 빌딩 건물에 주차했는데 시설물 관리 소홀로 인해 주차장이 침수된 경우라면 아파트나 빌딩의 영업배상 책임 보험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운전자 보험 상품 중 침수 차량 보장 특약에 가입한 분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값보다 수리비 부담이 더 커 폐차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도 지원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침수 피해로 전손 처리한 뒤 2년 내 차를 구입할 경우엔 세금이 감면됩니다. 신차 가격에서 피해를 본 차량 가격을 뺀 가격만큼만 취득세를 내면 되는데요. 또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 손해증명서를 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중고차 구입 시엔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카이스토리 사이트를 통해 침수 차량 여부를 확인한 데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정부나 보험사들도 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 대책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어제 금융위원회는 이번 수해 침수 차량 피해 지원을 위해 자차 손해보험 신속 지급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침수 차량 차주들이 빠르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의 심사 순서를 앞당기도록 주문한 겁니다. 또 보험사들도 침수 피해가 컸던 수도권을 위주로 임시보상 서비스 센터 등을 설치했는데요. 침수 차량 견인에 도움을 주거나 보상 상담 및 사고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 유예해줄 예정입니다. 이번 피해 지원과 관련해 상담이나 안내를 받길 희망하는 소비자는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나 해당 보험사, 또 손해보험협회 등의 상담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부 김미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